이제 닭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. 네. 유라고 해서 닭띠생들 들어오는 삼재 좀 조심하실 거 일러드릴게요.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개개인의 문제가 있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뭐 토탈적으로 내년에 닭띠들은 아마 올 한 해 정리를 좀 하는 데 있어서 아 언제 끝나나 뭐 인생에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많은 생각들이 많이 들어올 한 해예요. 그래서 올 한 해 어떤 거를 내가 정리를 해야 된다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올 것 같아. 만약에 직장을 다니다가 다시 공부를 하겠다 싶으면 공부를 해야 되나 직장을 다녀야 되나 뭐 결정적인 거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그만둬야 되나 정말 뭐 때려쳐야 되나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39이 되는 분들이 이제 신유생들이거든. 그 부분들은 이제 개인 회생이나 파산이나 너무 싼데 그거 뭔가 해보고자 했는데 내가 뜻대로 운이 안 따라줘서 몇 년생이에요? 1981년생들 신유생들 39 되시는 분들 이제 아마 삼재 들어오고 9세에 부딪힌다고 해서 좀 많이 걱정들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는 사주가 아니라 신점이기 때문에 또 풀어갈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의기소침하지 마시되 단 조심하실 거는 내년에는 이동수가 좀 많아. 집도 이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영업장도 이사를 해야 되나 직장도 이전을 뭐 이동을 해야 되나 내가 여기 다니는 게 나랑 맞나 아니면 적성이 맞나 내가 이 직업 말고 다른 직업에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직업을 해야 되나 내년에 고민일 수가 분명히 들어온다고 그럴 때 돈을 쫓지 마세요. 어차피 신유생들은 복이 있어. 근데 다 나가는 수야. 금전이 다 까먹는 수야. 그게 내년까지거든. 네. 그러니까 있는 수전에서 뭐 벌리지 마시고 다 이제 정리를 해야 돼. 자꾸 뭐 빚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아마 많이 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. 신유생들이 그러면 정리를 하는 한에 개인 회상을 빨리 한다든가 아니면 나라의 면책을 받기 위해서 파산 신청을 빨리 해서 내가 삶을 살 수 있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 부분을 선택의 결정에 아마 시간이 될 것 같은 한 해가 들어와요. 그래서 결정 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꾸 처지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내년에는 좀 우울감이 많이 많아서 정신과적인 치료도 좀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. 그게 직성도 같이 올라와 버리거든. 사람의 네. 어떤 끼, 직성들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내가 또 막 신을 받아야 되나?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? 그런 부분들도 2년에 헤어짐 수도 좀 많이 들어요.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수가 좀 많이 들어오지. 그 부분 조금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올해는 38인데 내년에 39 되시는 분들은 망신수 조금 조심하세요. 망신수? 망신수 좀 바람이 핀다든가 이제 뭐 이렇게 살짝 외도를 한다니까 그런 분들은 내 정리를 좀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한 해가 걸리지 마라. 그치 걸리면 망신이죠. 그러니까 망신도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정리 정도 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튀지도 말고 너무 안 튀지도 말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내년에 분명히 학업줄은 들어와. 네. 학업줄은 분명히 들어오거든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개유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사회의 초년생 27 여성주라고 이제 운이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어떤 합격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거에 뭐 시험을 본다든가 그런 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최선을 다해 보셔서 들어오는 삼재 복삼재로 만드셔서 원래 사람이 먼저 노력을 해야 운도 따라오고 그러듯이 그렇게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일단 저는 닭띠도 아니에요. 나도.